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DIY로 내구성 있는 재료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레시피가 지금 도구에서 이런 것들, 도끼도 좋은 거, 목재 충분히 있고 철광석 일단 만들 수 있네. 그쵸? 그다음에 낚싯대, 지금 도끼랑 큰 삽하고 일단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 봅시다. 제작 가능한 거. 도끼도 저도 좋은 걸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만들고요. 더 만들래. 아, 이 그 도끼는 그건가? 나무가 잘려져 버리는 건가? 돌도끼는 엉성한 도끼가 하나 있어야 되네요. 돌도끼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여러분? 됐다. 그 다음에 웨스바 또 만들 수 있는 게 삽. 그리고 가메스바 낚싯대도 좋은 거, 튼튼한 낚싯대. 이건 엉성한 낚시, 철광석이 있어야 되네요. 자, 한번 그러면 돌을 때려서 우리 가메스바, 우리 좀 옷을 솜브레로에 맞는 옷이 없나? 이건 뭐지? 반합? 반합이 뭐야? 반합 여기다 넣자. 아하하. 다음에 물고기가 있는데 가메스바 있죠? 레시피가 이거 있으면 철광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와, 도끼, 돌도끼. 그냥 도끼로 하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될 수 있으면 나무를 보호하는 게 좋겠죠. 돌도끼를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철광석이 나와야 되는데. 어? 잠, 콩벌레 나왔다. 박차! 주민아들이. 아, 콩벌레? 우린 콩벌레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도끼로. 뭐 안 나오나? 철광석을 캐야 되는데, 그죠? 접초 뽑아주고. 제도 수집하고 돌도 좀 때려 부수고. 뿅! 철광 났다. 뿅! 뿅! 너글마 일리지 get. 다음에 그러면 색깔별로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그냥 목재가 있어요.
골고루 나오네 이번에. 흔들어 볼까 이번에? 넘어가서 소재를 좀 캐와야 되겠어요. 와, 털광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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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광석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은 많이 모아두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나뭇가지는 기본 재료고요. 그다음에 장대로 뛰어 넘어가 봅시다. 아, 섬도 청소도 해야 되고 참. 목재가 30개 모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목재를 캐도록 합시다. 좋다. 이제 나와라. 나와라. 지금 목재를 하면 가게를 너구리들이 그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게에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목재를 여러분 이게 한 나무에서 목재가 3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두들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뭐냐 화석인가? 아 삽도 이제 정식 삽으로 짠! 어이 뭐야 나뭇가지 내가 저번에 예전에 묻어놨던 거네요. 쭉쭉쭉쭉쭉 돌도끼 짱 짱 짱 엉성한 낚싯대 말고 그쵸? 뒤로 떨어졌나? 진짜 주워야 되는 거 맞네요 여러분 그죠? 섬은 가끔 청소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무 목재를 주로 수집하는 거를 열어서 봅시다. 아, 저는 여러분 발목을 다쳐가지고 요즘에 이 진짜 날씨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 바다도 보러 가고 싶고 집 근처가 바로 바다거든요. 근데 다리를 심하게 접질러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을 하고 있죠, 이 게임으로. 그러니까 저는 현실에서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해요, 저는. 저는 이렇게 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물론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책 읽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옛날에 그 누구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껴야 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심리 상담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그게 고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대요.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사달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좀 사달이 생긴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요, 이렇게 잘 푸는 사람이 있고 꽁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묻어두고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쌓아놔서 화병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러한 자신을 또 이렇게 찾고, 아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 보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특히 남자들은요 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골수 스타일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인간관계 하면은 진짜 오히려 더 파멸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심리상담사도 그렇고 지금 다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런 걸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너무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하나 빠지면은 이렇게 막 거의 몰두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유튜브도 막 하루에 뭐 다른 사람들 1일 1영상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 1일에 막 5개 6개 올리죠. 근데 뭐 그래도 별로 힘든 걸 못 느끼겠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에 맞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조언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조언들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라온 환경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유전자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유전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굉장히 그런 걸, 저희가 자연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막 소음이 있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강박적으로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절대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고 음악도 매일 클래식 음악만 틀어놓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 돌도끼도 부서지네.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또 자라고 또 그런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제가, 와 이건 다른 거다. 왕 얼룩납. 야.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것에 어울리는 이제 직업을 찾거나 하면은 제일 좋은 거죠. 어 이거 30개 모였다. 어, 근데 그냥 목재네. 조금 더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르간 제작자나 무슨 고고학자나 이런 거 됐으면 좀 잘했을 것 같은데. 바보 같게도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직업을 가지게 돼서 정말 바보처럼, 그쵸? 다른 사람하고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는 그런 직업을 가져버려가지고, 아 정말 진짜 대학원 다닐 때부터 진짜 적응을 못했어요. 아 이거 잘라버렸다. 미안하다잉. 두 번만 쳐야 되겠네요. 이 도끼로는 한번 두 번만 치자. 그래가지고 괜히 어쭙지 않게 뭐 제가 뭐라고 남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식도 많지 않은데 그리고 맨날 사람들한테 상처만 받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저기 그 대학생들 뭐 할 것 없이 다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하면요. 저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가르쳐 주거나 해도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날선 반응, 진짜 혐오 표현이 진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부드러운 목재 하나만 키면 되겠다. 그럼 진짜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아끼면서 살아도, 그쵸? 그래도 모자랄 판에 너무 날석에 참 사회가
힘들어요, 여러모로. 경쟁사회고. 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어, 이건 비단블레다. 아니, 기랍잡이다. 이거는 가만있어 보자. 다른 거랑 바꾸자. 바꾸자. 뭘로 바꿀까? 어, 화석 세 개나 켰네. 또 연잎성게 아니랑 바꿀까.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 하나만 켜면 되는데. 그쵸? 아, 이 게임 평화로워서 너무 좋아요. 두 번만 치자. 그래서 사람 많은데도 싫어하고 그런 점, 그쵸? 그래서 막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진짜 숨이 막히고 막 공황장애 오고 막. 아이고 미안해. 나중에 뭐 심어놔야 되겠다 그냥, 그죠? 너무. 우와, 얘네 이렇게 집이 좋아졌어. 아이리스, 아이리스 집에 있나? 일단 그 전에 팔 거 좀 팔아버리고요. 그다음에 팔 거 팔고, 그다음에 얘네 가게 하는 거 도움이 되는 재료 납품하고, 그다음에 일단 팔자. 팔고 싶다. 네, 팔고 싶은 물건은 일단 사과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화석은 나중에. 나뭇가지도 잡초. 그다음에 목재 이건 남겨놓고. 그 다음에 왕얼룩나비, 콩벌레. 아, 왕얼룩나비는 나중에 거기다 박물관에 갖다 줘야 됩니다. 새 것들은 박물관에다가 넘겨줍시다. 녹슨 부품, 이거는 매입용이 철광석도 필요하고요. 어? 별로 팔 게 없네. 아, 점토 팔자. 점토 팔고 바지락 팔고. 그렇게 되면 얼마? 아, 짜다. 좀 비싸게 좀 쳐주지. 편하게 이용해주세요. 네. 다음에 잠깐만. 어, 마일리지 받았다. 맞아. 다음에 마일리지 받고, 다음에 가게 건설하여 필요한 목재 납품하고. 아, 철광석도 납품해야 되는데. 다. 어. 철광석. 와, 힙합 스타일 재킷 좋다. 나분자재 뭐였지? 철광석이지? 철광석, 오케이. 철광석 30개. 철광석 30개 모으기 쉽지 않겠는데? 자, 가만있어 봐. 나가서, 여러분, 옷을 갈아입읍시다. 힙합 셔츠로 갈아입어야지. 힙합 셔츠. 셔츠. 힙합 스타일 자켓. 와, 예쁘다. 다음에 세일러 셔츠? 아, 이게 되게 귀엽다. 이걸로 하고. 다음에 이거 뭐야? 작은 판다는 뭐예요? 뭐야? 작은 판다 집안에 넣어야 되겠다. 와, 예쁘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자. 이 집도 꾸며야지. 집을 꾸미기 전에 벽지 같은 것도 나중에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노래야? 저 아랍 노래? KK 플라멩고. 요건 뭐지? 뭐 왜 자꾸 판다.
일단 창고에 넣을 수 있는 거 넣고요. 그럼 이것도 다 수납해 놓자. 어? 배치도 되네. 야, 이거 잘못 눌렀는데 배치가 돼버리네요. 그래, 이거 배치해 놓자. 갑오징어 배치해 놓고, 콩벌레는 배치해 놓지 말, 배치해 놓을 필요가 없죠. 수납하기. 도미 잡아와서 도미 배치해야 되겠다. 자, 그럼 판다. 아이고. 저 방 구석에다가. 별로 판다가 귀엽지 않는데요, 그죠? 또 왜 초록색이야? 별로 작지도 않구만. 끌어당기면 끌어지나?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다. 배치하자. 어, 좋다. 라디오는 또 구석에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피아노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피아노. 자, 이것도 다 수납해 놓자. 수납하고 나중에 박물관 개장하면요, 내일. 그럼 다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철광석은 30개 캐서 갖다 주고, 도끼. 철광석은 한꺼번에 캐기 어렵겠다. 자, 일단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 놓고, 특히 철광석을 캘 수 있는 도끼를 좀 만들어 놓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돌도끼. 그냥 잠자리채는 없나? 어? 물 뿌리개도 이게 있네. 황금으로 된 게? 그래도 철광석이 필요하네.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어? 이거는 가만있어 봐. 그냥 잠자리채인가? 오, 얘도 좋다. 좀 있어봐. 또 돌도끼. 돌도끼는 제작이 안되네. 다음에 가스가 철광석을 좀 계속 캐고, 와, 콩벌레죠. 안 보인다. 어디 있어? 도망갔나? 옛날에 쥐며느리라고도 했는데. 빨리 철광석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쪽에도 가보죠. 아, 너무 날씨 좋다, 그죠, 여기. 와, 야호! 지금 잡초.
기초를 뽑을 때가 아닌데. 돌 찾아야 되는데. 저기 있다. 자, 돌을 한번 두드려 볼까요? 철광석, 그렇지. 나와라. 정통 필요 없고, 철광석, 둘, 청수, 셋, 청수, 넷, 청수, 다섯. 와, 많이 나왔다, 그래도. 노랑나비 자 이제 철광석을 여기 있는 섬에 있는 철광석을 다 캐고 그 다음에 또 식도 그만하고요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요런 게 나오면 새총으로 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누가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선물 어딨어? 있다. 까보자. 짜잔! 머그컵! 야, 좋은 거 좋네. 자, 바위를 찾아가 봅시다. 바위 없나? 바위야. 어, 여기 나왔다. 와, 이거 레시피 들어있나 보다. 여러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이거 레시피 들어있어요. 그쵸? 행운아에게 집을 대청소 하다가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DIY 레시피를 발견했어. 크... 일섭이 보냈대요. 뭐지? 점토 장난감. 짜잔! 짠! 도미야, 일로와. 도미는, 도미면은 만약에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와, 락 시드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찌가 좋아졌어. 그쵸? 찌가 좋아졌죠? 여기 봐. 물고기야.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뭘까? 천동? 아 아니다 광어였네 가자미 맛있겠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 화려한 낚시 솜씨를 어 여기 묻혀있어요 와 천벨 없네 근데 여러분 그쵸 바위가 없다 요거 되게 작은 물고기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에서 요거 앞에서 이렇게 코앞에 있어야 이렇게 조금 멀리서 던져야 되겠다 꼭 잡고 말겠습니다. 한
1시가 다 돼가네요. 안 돼.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와, 무슨 물고기일까? 전갱이다. 전갱이 맛있어요. 그쵸? 일본에서는 아지라 그러는데, 아지. 와, 벌써 플레이 시간이 30분이 넘었네. 야, 이게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겠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아, 여기 철광석을, 철광석만 채취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없고. 이것도 없네. 저거 하늘 쏟아. 아이고, 놓쳤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